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음 세대가 살아야 한국 교회가 산다. 다음 세움의 MC 자두 인사드립니다. 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삼봉교회에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잘 지내셨어요? 네. 그러게, 우리 되게 친해진 느낌이죠. 그쵸? 굉장히, 그러니까 2주 동안 함께하고 있어서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기독교 학교교육연구소에서 한국 대형교단의 주일학교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요, 지난 10년 사이 주일학교가 35.6%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게 숫자로 들으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잡히지 않는데 사실 엄청난 숫자가 준 거예요. 그쵸? 저는 이게 딱 보고 나서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희 다음 세움의 어깨가 더 무거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숫자를 좀 줄여보자고요. 그렇죠? 우리가 줄일 수가 있겠죠? 사실은 주일학교 학생들이 감소하다 보면은 교회가 고령화가 되겠죠? 그렇죠? 결국에는 교회를 이끌어내고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먼 미래를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고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미래라는 얘기를 저는 오늘도 다음 세움에서 다시 한번 외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소중하게 가꾸고 아주 아주 잘 보살피기 위해서 시간을 마련했는데, 오늘 저는 이분이 이렇게 젊으신 분이, 저는 다음 세대가 앉아 계신 줄 알았어요. 삼봉교회를 이끌고 계신 담임 목사님 이상감 목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야, 목사님 인기가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삼본교회뿐 아니라 한국교회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여러모로 애쓰시며 마음 쏟아서 사역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크리스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특별히 이렇게 쏟고 계신 어떤 사역을 소개해 주신다거나 아니면 갖고 계신 노하우라던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조금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저는 삼본교회 담임하면서 동시에 청년사역연구소 대표로 계속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정말 다음 세움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청년과 다음 세대가 점점 보이지 않고 또 교회에서 사라지면서 고령화가 계속되고 있는데, 저는 교회는 확대된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는 다음 세대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모든 것을 쏟아붓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과 다음 세대를 살리고 키우고 세워나가는 교회만 미래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각 교회에서 정말 청년과 다음 세대를 살리는데 마음을 쏟을 뿐만 아니라 물질을 또한 그것으로 집중적으로 계속 지원하고, 저는 교회 안에서 또 가장 탁월한 많은 분들이 교사로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청년과 다음 세대와 함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계속 외치는 메시지가 성공이 아니라 성경이다라는 외침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성공을 강조했는데 정말 강조되어야 될 것은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과 다음 세대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고 그 성경 말씀을 정말 생활하고 체질화하는 이 실험을 지금부터 시작한다라면 저는 한국 교회 미래는 얼마든지 밝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 삼봉교회뿐만 아니라 저는 모든 교회가 청년과 다음 세대에 모든 힘을 집중하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세움을 통해 가지고 귀한 한국교회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흐름이 바뀌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움 그런 의미에서 응원합니다. 화이팅! 와,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목사님. 정말
더 많은 사역자들이 힘이 날 것 같아요. 아, 동일한 생각을 하는 이런 분들이 같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지금 마치 잠깐 인사와 소개를 부탁드렸는데 다음 세대를 세우는 캠페인을 들은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이대로 따가지고 CBS에서 그냥 딱 이렇게 내보내도 될 것만 같이. 아, 목사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 오늘도 이렇게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과 열정이 가득 계신 목사님이 이끄시는 삼봉교회 와 있기 때문에 야, 오늘도 정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알차고 좋은 시간을 주실 거라는 믿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오늘 다음 세대에게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를 들려주기 위해서 멘토님들 모셨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바로 모셔볼게요. 박수 주세요. 반갑습니다. 아, 너무나도 환하고 좋죠, 그렇죠? 지난주와는 또 다른 느낌이에요, 그렇죠? 기대되시죠? 아,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셔가지고 깜짝 놀랐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많이 넘어지셨는데 벌떡벌떡 일어나서 오늘도 예, 지난주 꽃옷이랑 다르게 이건 무슨 자켓인가요? 뭔가 이렇게 물감을 누가 물풍선 던져놓아서 터져버린 자켓 같은데 정범균 씨.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도 함께해 주셔서. 반갑습니다. 우리 다음 세운 브릿지. 네, 브릿지죠. 개그맨 정범균입니다. 반갑습니다. 옷이 네. 이번 주도 화려하네요. 약간 피카소 작품 느낌으로 네. 입어 봤습니다. 예뻐요. 예, 약간 듣는 바에 의해서는 예, 맞춤 정장이라고. 네, 맞습니다. 제 몸에 맞추는 네. 맞춤 정장으로 오늘 맞춰 입고 왔습니다. 네. 아니 근데 지난주에 정범균 씨를 경험하신 우리 삼봉교회 분들이 지금 왜 벌써부터 이렇게 몸을 사리고 계세요? 괜찮아. 많이 넘어지셨으니까 이제 오늘은 좀 예, 손잡아 일으켜 주세요. 아셨죠? 네, 오늘도 멋진 브릿지 역할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네. 지금 제 옆에 앉아 계신 이분 오늘의 멘토님이십니다. 오늘의 멘토 폴손 대표님은 이민 1.5세대로 리더십 전문가 겸 그리고 작가이십니다. 근데 정말 바쁘시대요. 정말 바쁘신데 저희 요청을 듣고 정말 한 걸음에 달려주셨다고 굉장히 저희 제작진이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동일한 감동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박수 주세요. 그렇죠? 아마 낯선 분들도 계시고 한데 본인이 직접 본인 소개를 짧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지금 미국에서 청년들 대상으로 하나님 안에서의 정체성과 소명을 발견해주는 코칭과 트레이닝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간단하고 명료하게. 근데 네. 지금 굉장히 짧게 얘기하셨는데 저에게 이렇게 있습니다. 자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읽어볼게요. 저희가 원래 이런 거 별로 안 하잖아요. 그렇죠? 막 읽고 이런 거. 처음 봐요. 네, 그래서 굉장히 잘 읽어야 돼요. 네, 네. 잘 읽어야 돼요. 이거를. 우리 폴스원 대표님은 미국에서 존 C. 맥스웰 리더십상 톡 100 뭐라 그래 톱 100이라 그래야 돼 한국말로 탑 100 100명 안에 들었다는 얘기죠. 네. 이 상을 수상하셨고요. 크리스천아티 투데이에서 영향력 있는 젊은 크리스천 33인으로 선정이 되신 거죠. 또 33명 안에 들었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그리고 정말 뭐 경력이 화려하세요. 화려하신데 원래는 기업에서 일을 하시던 분이세요. 근데 지금은 청년 사역을 하신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전환을 하게 되었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제가 꿈꾸던 직장에 들어갔는데 막상 들어가서 보니까 굉장히 허무한 마음과 공허한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 안에서의 그냥 정체성과 소명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시작하게 되면서 저 같은 많이 고민하고 있는 진로나 소명에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 주셨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제가 미국에서 책도 내고 그리고 청년 사역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네. 느낌하고 조금 약간 또 정서가 좀 약간 다른 네. 느낌의 오늘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오늘 좀 이따 기름칠 좀 하시고 버터칠 좀 하시고 브릿지 네. 그렇죠. 왜냐면 오늘 왜요? 딱 전형적인 그 미국 느낌이에요. 이게 딱 그 미국의 전형적인 옷이에요. 이 셔츠와 이런 아무것도 엘리트, 없는 무지와 예. 이 청바지 그리고 팔을 좀 잘 잡아주시면 구두가 한29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왜 그런 걸 또 봐요. 또 구두 몇이에요?
300. 그죠? 이거 진짜? 이게 미국 스타일이에요. 신발 굉장히 크게 덜렁덜렁대는 그 300 맞죠, 이거? 딱 맞아요. 맞다고요? 네. 발이 300이에요? 아니, 키가 엄청 크시잖아. 정말 우리가 아메리칸 언제 느껴보겠습니까? 오늘 한번 느껴봐야죠. 그러게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메리칸 많이 느껴보세요. 우리 범균 씨랑 같이. 자, 여러분들 바로 모셔서 저랑 범균 씨 밑에 내려가가지고 열심히 경청하겠습니다. 함께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표님 메시지 들을게요.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폴 소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은 청년의 시간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나의 소명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같이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소명에 대해서 처음으로 생각했던 계기는 제가 20대 중반에 제가 꿈꾸던 직장 보잉이란 미국의 대기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20대 중반에 제가 높은 연봉을 받고 또 좋은 복지 프로그램과 리더십 훈련을 받고 나아갔는데 친구들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정말 폴, 너는 너의 꿈을 이뤘다. 너의 아메리칸 드림을 이뤘다고 되게 부러워했습니다. 근데 이 행복한 마음이요, 딱 3개월 정도밖에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3개월 후부터 제 안에 뭔가 표현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그런 공허함, 그런 허무함, 그런 실망감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감정이 한 3개월 후면 없어질 줄 알았는데 이게 6개월이 되고 1년이 지나가는데 계속 제 안에 뭔가 계속 이상한 허무한 마음이 들고 공허한 마음이 들고 회사에 있는 문제도 아닌데 왜 내가 이런 걸 느낄까? 그래서 계속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너무 이제 이게 힘드니까 내가 왜 살고 있지?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인생 그냥 쳇바퀴 돌아가는 것처럼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너무 힘들어서 제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본 게, 하나님 왜 저한테 이렇게 힘든 마음이 있을까요? 왜 저한테 이렇게 행복한 마음이 없을까요? 정말 좋은 회사도 가고 돈도 많이 버는데 왜 제 마음을 이렇게 공허할까요?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줬어요. Paul, you've been asking the wrong questions all the time. Paul, 너는 지금까지 잘못된 질문들을 하고 있었다고. 그래서 그때 저는 깨달은 게 있었어요. 저는 평생 제가 지금까지 제가 하고 싶었던 걸 했어요. 내가 가고 싶었던 유학을 갔고요. 내가 가고 싶었던 대학, 내가 들어가고 싶었던 회사. 근데 한 번도 제가 하나님한테 하나님은 저에게 원하시는 삶은 무엇입니까?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소명의 삶은 나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부터, 나의 컬러부터 시작되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일이 있고 나서 그 다음날 저의 멘토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 멘토가 저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요. 폴, 너한테는 하나님이 너를 만드신 목적이 있고 너에게 소명을 주셨다. 너는 그 소명을 발견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오스키네스가 쓴 소명이라는 책을 저한테 건네줬어요. 저는 그 책을 읽고 제 인생의 성공 방정식이 180도가 변했어요. 그전에는 제가 크리스찬이라고 했지만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정말 좋은 회사를 다니고 사회적인 위치가 어느 정도 있고 좋은 차를 사고 어떤 좋은 집을 사는 그게 저는 성공이라 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은 청지기의 삶이다 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청지기는요, 주인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제가 잘 관리하고 거기서 열매를 맺는 게 진정한 신실한 청지기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고유한 성격을 주셨어요. 재능을 주셨고요, 열정을 주셨고 인생의 경험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잘 우리가 활용해서 하나님의 주신 그 소명을 발견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정말 나만의 최고의 버전으로 나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소명에 대한 충성이다 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소명이 무엇이고 또 소명의 삶을 어떻게
나아가고 또 소망을 실질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명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게 되면서 소명에 대한 책들을 많이 읽었어요. 근데 제가 제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고 제 친구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너의 소명과 너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데 어떻게 하냐고. 근데 사실 뭐 어떻게 한 뭐 자료도 없고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마음이 나 같은 이런 소명과 진로에 고민한 청년들한테 책을 써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미국에서 Holy Life Calling이라는 책을 이제 2017년도 4월 달에 제가 출간하고 그게 이제 한국에서 청년의 시간으로 번역이 되어서 나왔고요. 그리고 정말 이 일이 있고 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너무 많이 느꼈어요. 왜냐면 저는 그냥 단지 책을 하나 쓴 건데 이 책이 한국에서도 번역이 되고 폴란드에서도 번역이 되고 금년도에는 이제 일본어와 스페인어도 이제 번역이 돼요. 그래서 이제는 카라라는 단체를 제가 설립을 해서 청년들 사이에서 이제 코칭과 트레이닝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명이란 것을 저는 같이 나누고 싶은 게 많은 사람들이 소명이라고 하면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리잖아요. 근데 저는 소명을 이렇게 한번 정의해봤어요. 소명이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나의 특성들을 가지고 영원한 의미가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개인적인 초대라고 저는 정의를 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소명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전도사님, 선교사님을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와는 좀 이렇게 연관되지 않는 게 소명 삶이다. 근데요, 우리가 전임 사역이 아니더라도 사역자가 아니더라도 내가 회사원이든 내가 엔지니어든 내가 간호사든 내가 미용사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서는 평등한 소명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소명에서는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1차적인 소명이 있고 이제 2차적인 소명이 있어요. 1차적인 소명은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소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만드셨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소명이란 말이 영어로는 calling인데 calling을 부르는 그 calling 있으면 나를 부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caller예요.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은 calling만 포커스를 하고 나를 부르시는 분, 나의 caller가 누구인지를 생각을 한 번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나의 부르시는 부른 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창조주이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청년의 시간에 저희가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창조주를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이죠. 예. 근데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2차적인 소명이 있는데요. 2차적인 소명은 어떤 거를 하라라는 그런 부르심이에요. 그게 많은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학생으로서의 소명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나중에는 배우자의 그런 소명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부모로서 그 소명이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그런 소명들을 갖고 있는데 그 2차적인 소명도 한 네 가지로 제가 잠깐 설명드리자면 소명에서 거기에서는 그 저희 육신의 가족에 대한 소명이 있어요. 그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어떤 형제나 자매, 딸이나 아니면 아들 그런 엄마 아빠에 대한 그런 소명이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 교회 한 지체에 대한 소명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저희가 그런 이웃에 대한 그런 소명이 있고요. 네 번째로는 직업에 대한 소명이 있어요. 근데 2차적인 소명을 많이 얘기할 때는 저희가 직업을 많이 포커스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하면 우리의 2차적인 그 소명을 발견할 수 있을까 해서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가 보통 소명을 어떻게 발견하냐에 대해서 많이 생각할 때 제가 좋아하는 이제 모세를 생각해요. 모세가 하나님의 그런 직접적인 음성을 들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하나님의 소명을 들을 때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뭔가 음성을 주세요. 그렇게 뭔가 기도하는 것 같은데 솔직히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우리의 소명이 없다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그 방법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영상이 있는데 짤막하게 영상을 먼저 보고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네, 저의 영상을 보셨을 때 이게 생후 4개월 된 수달의 모습을 봤는데요. 처음으로 이제 물 속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처음에 수달이 물 속에 들어가기 전에 반응을 보면 굉장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한 모습 있잖아요. 근데 저희도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저희 소명을 삶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막연한 두려운 마음이 있고 거기에서 뭔가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오는 무서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수달은요, 하나님이 정말 수달을 수영을 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신 그런 동물이잖아요. 수달 같은 경우에는 그 발에는 물갈퀴가 있어요. 그래서 수영을 굉장히 잘하게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이 털이 방수가 되어서 열을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물에 들어가면 이제 코랑 귀가 저절로 닫혀요. 네, 그게 수달의 디자인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수달이 수영할 때 너무 자연스럽게 수달이 수영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저희도 똑같이 하나님이 저희한테 디자인하신 것들이 저는 네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 저희한테 주신 그런 고유한 성격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성격이 다르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열정이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인생의 경험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네 가지를 저는 이제 교집합으로 만나는 그 부분을 저는 스윗스팟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테니스를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많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테니스를 치면 그 정말 라켓에서 나올 때 딱 가운데 공이 치면 그 맞는 부분을 스윗스팟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정말 테니스를 스윗스팟 칠 때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그 짜릿한 기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때 인사이트를 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그 스윗스팟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이 네 가지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로는 제가 말했던 우리의 personality, 우리의 성격.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도 있어요. 정말 말을 많이 하고 사람들이 있을 때 에너지를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되게 내향적인 사람이에요. 사람들 혼자 있을 때 에너지가 드레인이 되는데 혼자 있을 때 에너지를 받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즉흥적이고 유연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뭔가 플래닝을 해야 돼요, 항상.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이런 그 다양한 성격 검사 같은 걸 통해서 나의 이제 성격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나의 그런 재능이 있죠. 제가 한 번은 강연할 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많은 청년들한테 내가 한 10초 시간을 줄 테니까 너의 top 3 재능을 생각해봐라. 강점을 생각해봐라. 근데 이제 10초가 지났는데 대부분 청년들은 하나도 못 썼어요. 생각을 아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번은 너의 그 핸드폰 번호를 써봐라. 10초 줄게. 그러면 생각 안 하고 바로 쓰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슬픈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다 재능을 주셨고 강점을 주셨는데 저희는 그게 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저희가 정말 하나님의 재능과 강점을 알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열정이 있는데요. 저는 그 거룩한 불만족이라는 단어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 뜻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망가진 세상을 보면 어떤 부분이 나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여서 내가 이거는 정말 바꾸고 싶다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청년의 시간에 그걸 찾으려면 뭔가 더 도전하고 뭔가 실험 정신이 있어야 되고 탐구하는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게 진짜 나한테 하나님 주신 마음인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 20대들을 볼 때 정말 많은 탤런트가 있고 많은 포텐셜이 있는데 그냥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들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고 너무나 많은 기프트를 주셨는데 그냥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굉장히 뭔가 바꾸고 싶다. 그래서 저는 그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열정이라 믿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의 life experience가 있는데요. 그게 인생 경험들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면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문들이 있고 닫힌 문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정말 한 번도 우연이라고 저는 생각 안 해요. 다 하나님 섭리 안에서 일어난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해보고 왜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까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너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청년들 사이에 YOLO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YOLO라고 하면 You only live once.
인생은 딱 한 번뿐이니까 미래를 생각하지 말고 현재 나의 지금 삶의 행복을 위해서 살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냥 미래를 포커스 안 하고 그냥 지금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데요. 저는 이걸로 맞는 말인데요. 전 다르게 해석을 해요. 왜냐면 우리 모두는요 다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죽으면요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저희한테 어떤 이력서를 보면서 어떤 좋은 회사를 다녔고 어떤 뭐 돈을 많이 벌고 그런 거 안 물어보세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딱 한 심플한 질문을 할 것 같아요. 폴, 내가 너를 만든 목적이 있다. 내가 너한테 소명을 줬는데 네가 그걸 발견하고 살았냐?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죽고 하나님과 1대1로 만났을 때 정말 착하고 신실한 종아, 그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여러분의 살고 있는 길들과 성공이란 것을 어떤 스펙으로 보거나 어떤 한 교육으로 보거나 그렇게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소명을 발견하기 원하시고 여러분이 그대로 살다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말을 되게 잘하시네요. 아, 아니요, 너무 많이 부족한데. 아니 네. 그 어휘 선택에 깜짝 놀랐어요. 저희 남편은 물론 2세예요. 2세이긴 하지만 이렇게 가끔 김밥 먹을 때 단무지를 가지고 다람쥐라 그래가지고 다람쥐가 너무 크고 맛있다 그래서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네. 아 뭐 거룩한 뭐 아니 네. 단어가 어려운 말을 너무 잘하셔서 저는 오 이렇게 감탄하면서 들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은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쓰는 것에도 말하는 것에도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질문을 좀 받아볼 시간인데 벌써 이제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동안에도 지금 이 안에서 벌써 제작진에게 궁금해가지고 막 질문을 벌써부터 이렇게 막 전달해주시고 막 지금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질문들을 받아서 대표님의 의견과 어떤 어드바이스를 좀 받고 싶은데 네. 저희의 브릿지 가 있어요. 지금 굉장히 지금 화려하게 옷을 입고 지난주에 많이 넘어지셨지만 굳세게 일어나셔가지고 자 오늘 저분이 오늘 여기를 휘젓고 다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피하지 마시고 살랑살랑 질문을 많이 많이 날려주세요. 범균 씨. 네. 네. Paul, this is question time.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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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Please perfect answer. Okay. The perfect answer. Alright. Okay. 질문을 저희가 조금 이제 드려볼까 하는데 혹시 있으세요? 일단은 저희가 일단 손을 들으시면 일단 그쪽 먼저 갈까 하는데 혹시 계신가요? 역시 없죠. 그래서 아니 아까 저희 제작진에게 질문을 네. 주신 분이 계시거든요. 저희가 질문을 알고 있는데 네. 직접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부모가 된 지금에도. 한마디로 내가 나이가 이렇게 세월을 지났는데 네. 지금 이런 나에게도 소명이 있는 걸까요? 하고 지금 굉장히 이 질문을 던지고 싶은 분이 분명히 이 안에 계시거든요. 혹시 계신가요? 이 질문을? 아 제가 볼 땐 범규 씨 네. 부끄러우신가 봐. 아. 그래서 그냥 바로 여쭤볼까요? 대답을 네. 한번 들어볼까요? 그냥? 네, 네. 저는 청년이 아니더라도 부모님이 되신 분들도 당연히 소명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모세도 보면 80세 때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제가 청년들한테 소명을 발견해야 되는 빠른 이유 뭐냐면 그게 빨리빨리 더 발견될수록 사실은 앞으로의 인생에 대한 방향과 계획을 바꿀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40대인데 50대인데 나는 이제 청년 아니니까 소명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하고요. 그때 발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은 정말 상상을 할 수 없으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분에게 좋은 대답이 됐길 바라고 yep. 지금 소명을 찾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이번 세대, 다음 세대들은 소명을 찾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 앞에 계신 우리 남성분에게 마이크를 잠깐 건네볼게요. 잠깐 일어서서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삼봉교회 청년 이창석이라고 합니다. 네, 본인은 지금 어떤 소명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예,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소명은 제가 하고 있는 가지고 있는 직업과
저희 삼봉교회 청년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직업을 갖고 계신가요? 기계 엔지니어입니다. 멋진 기계 엔지니어신데 네. 소명을 이루다 보면 힘든 점이 있잖아요. 네. 소명 힘들 때 어떤 게 요즘 가장 힘들어요? 이 소명을 할 때. 직업적으로는 이제 일들이 많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으니까 이제 결혼할 나이도 돼서 미래를 준비함에 있어서 좀 그런 것들이 걱정되고 고민되고 교회적인 차원에서는 이제 청년부의 부흥을 좀 이루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이 두 가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펄. 네, 펄. 발음이 좋으시네요. 네. 펄. 네. 제가 듣기로는 이제 지금 뭐 회사에서 거의 여러 가지 그런 일들, 그 야근이나 그런 것들로 저는 사업을 하고 사업을 네. 하고 계세요. 예. 네. 네. 거기에서 특별한 뭐 어려움 같은 건 어떤 거 있으신 거예요? 특별히 어려움이란 건 없고요. 네. 그냥 개인 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막연한 두려움. 이제 혼자 하고 그죠? 예. 저희 아버지랑 둘이 하는데 네. 나중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계속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계속 이 길을 열어 주실까? 예, 그런 고민들 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 소명에 대한 아니 비전에 대한 확실함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시대에서 빛과 소금을 역할을 감당 잘할 수 있는 리더들을 양육하는 게 저의 이제 소명이고 비전인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사용할 수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저는 지금 작가로 그렇게 뭐 소명에 대한 책도 쓰고 하지만 제가 또 다른 일도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카라라는 단체를 설립해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지만 제가 이거를 5년, 10년, 20년 할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제가 스탑하고 다른 방향, 예를 들어서 뭐 박사를 공부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교수가 돼서 그렇게 똑같이 제 소명과 비전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갖고 있는 소명에 대한 그 명확도가 얼마큼 있고 내가 거기에 대한 얼마큼 컨피던스가 있고 그리고 이 직업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다른 부분에서 아예 소명을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저도 한 가지 생각난 게 있어요, 들으면서.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일이 어떻게 이 일은 이렇게 해야지만 될 거야. 이 일은 이렇게 가다가는 안 될 거야라는 게 사람의 생각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굉장히 창조적인 지혜를 성경에 보면 너무 놀라는 게 때로는 전쟁에 이제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돌라고 하시잖아요. 돈다고 무너질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돌다가 망하겠어라고 생각하지만 일곱 바퀴 돌았을 때 함성을 지르라고 말도 안 되는 거 했을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잖아. 또 예수님이 병을 고치실 때에도 뭐 이렇게 나아라 해도 충분히 나을 만한데도 막 침 뱉어가지고 막 그냥 그러니까 이게 전혀 우리가 상상할 수 없게 하나님이 그 방법은 어떻게든 하나님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에 있는 확신이 있으면은 그게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우리 기준에서는 보이지 않는 거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것들을 충분히 사용하실 거라는 그 진짜 확신 안에서부터 오는 확신이 그거를 운영할 수 있게끔 해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힘내세요.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분은 또 제가 좀 찾아가 볼까 합니다. 이번에는 조금 약간 뒤쪽으로 한번 갈게요. 네, 다녀오세요. 이렇게 다 고개를 돌리셔. 네. 갈라진다, 갈라져. 아까부터 저랑 조금 눈이 좀 몇 번 마주쳤는데 머릿결이 참 좋은 남성분이 한 분 계세요. 잠시만 일어서셔서. 머리카락 잠깐... 한번 털어주시면 안 돼요? 네, 머릿결 너무 좋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삼목교회 청년부 다니고 있는 경진우라고 합니다. 네, 우리 진우 씨. 진우 씨는 어떤 소명을 받아서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네, 저는 그냥 소명... 머릿결이 소명이죠. 머릿결 은혜 굉장히 많이 받아요. 네. 네. 저는 소명,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소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두리뭉실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그냥 내가 어느 곳에서 살아가더라도 선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두리뭉실한 소명이 있던 것 같은데, 아까 그 말씀을 듣고서 아 나도 구체적인 소명이 있으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요새 좀 고민이 있었는데,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지금 회사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근데 제가 그 안에서 회사 인원도 많이 있지는 않은 회사예요. 근데 현장 분들이랑 다 합해서 한 30명 가까이 되는 회사인데, 그 안에서 믿는 분이,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계시는 분이 저랑 이제 나이 많으신 고모님 한 분, 두 분이세요. 근데 제가 마음으로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 게, 저는 돈을 벌어야 된다는 그 목적이 하나님의 그 삶을 살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항상 했었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이 회사를 정말 제가 계속 다녀야 되는지에 대한 미래적인 그런 고민에 딱 맞닥뜨리게 되니까, 근데 처음에 제가 회사를 들어가서 그 이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없는 걸 보고서 딱 처음 마음을 먹은 게, 아 내가 여기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품으면서 내뿜으면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들었는데, 제가 이 회사에서 나가게 되면 이 제 처음 마음의 그 약속이 깨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많이 들면서, 근데 그걸 또 그 고민을 왜 하게 되냐, 제 미래에 대한 어떤 결혼하고 나서의 가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마음이 정말 제가 어떤 마음을 먹어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지 참 많이 고민이 지금 되는 상태거든요. 거의 안에서 오는 갈등인 거죠. 그죠. 이 회사는 네. 지금 크리스천이 거의 없는데, 본인마저 나가면 이 회사에 크리스천 향기를 뿜을 사람이 거의 없다. 네, 그렇죠. 근데 이 회사는 지금 거의 망하기 일보 직전이다. 네. 지금 임금이 제가 볼 때는 한두 달 지금 밀린 느낌이 있거든요. 네. 어떻게 해야 되냐? 돈 때문에 더 좋은 나의 미래를 위해서 떠날 것이냐, 아니면 이 회사에서 주님의 향기를 내가 계속 뿜을 것이냐, 어떻게 네. 해야 될까요? 폴. 진짜 어려운 어떻게 보면 질문인데요. 저는 근데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요, 제가 사람의 생각으로 하려고 하면 다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처음으로 해야 할 게 진짜 다 기본적인 대답일 수 있지만 기도를 하는 게 먼저 first step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여기서 있어야 할 자리인지 아니면 다음 스텝으로 가야 될 자리인지에 대해서 사람의 생각하면 너무나 이 다른 마음들이 생기잖아요. 정말 세상에서 오는 그런 보이스도 있고 하니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보이스가 나한테 뭐라고 하시는지 대한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주위에 있는 예를 들어서 크리스찬 멘토나 아니면 목사님이나 그런 사람들을 같이 컨설트하면서 제가 이런 상황에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피드백을 받는 게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제가 뭐 여기서 뭐 어떤 거를 하시라고 말을 할 수는 없고요. 구체적인 상황을 잘 모르니까. 근데 정말 이 마음 자체, 지금 형제님께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싶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딜 가도 그 마음을 갖고 계시고, 정말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이 회사에서 내가 스윗스팟을 못 찾았으면 그거를 더 찾아갈 수 있는 다른 직업에서 더 있으면 좋으니까, 예,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형제님, 때로는 그렇지 않아, 내가 나의 때에 내가 심은 열매를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내가 불순종하는 건가, 내가 뭔가 잘못된 스텝을 밟았나 생각하는데, 때로는 하나님의 그 경륜이라는 거는 뒤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과 수많은 크리스천들의 그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증언을 통해 얻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뭐 아 내가 이때 막 열매를, 이게 아니라 나갔을 때, 제가 나가라고 권하는 건 아니지만 그걸 제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갔을 때 훗날에 지금 심어놓은 것들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들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으실지는 그 시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라. 나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타이밍이 다른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까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그거를 신뢰하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고민하지 마시고 그 시간표대로 화이팅. 간단하게. 감사합니다. 자, 갑자기 네. 마무리했죠?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조금 이번에는 다른 분들을 좀 찾아가 볼까 해요. 네. 여성분들을 좀 만나볼까 하는데,
우리 안녕하세요. 잠깐 마이크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잠시만 일어서 주시겠어요?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삼봉교회 청년 장문정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문정 씨. 문정 씨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저 이제 일을 하다가 쉬고 있어요. 어떻게 좀 삼봉교회는 거의 많이 쉬거나 아니 그렇게 찾아가시는 거 아니에요? 네, 뭐 임금이 좀 안 받거나 지금 상황이 좀 많이 안 좋습니다. 왜 쉬시게 된 거예요? 소명이 좀 안 맞았습니까? 뭐가 안 맞았길래 쉬시게 된 거예요? 그 일을 하다 보니 제가 그 길을 계속 가야 할지 말지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걸 하셨다가 저 방송 작가를 하다가 방송 작가를 하다가 네. 그만두셔서 지금 방송 인터뷰를 그렇게 하게 됐어요. 그만두게 됐는데 어떻게 왜 소명이 좀 안 맞았어요? 어떤 게 안 맞았어요? 그걸 잘 모르겠어서 조금 뭐 이것저것 고민도 되고 그래서 쉬게 됐는데 길게 쉬게 돼가지고 지금 좀 걱정이 많아요. 사실 방송 작가를 하다가 지금 길게 쉬게 되셨대요. 근데 지금 걱정이래요. 너무 길게 쉬어서 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돌아봤을 때 회사를 이제 퇴사를 한 계기가 있었어요 혹시? 계기가 어떻게 돼요? 왜 계기? 어떤 프로그램 하다가 지금 그만두게 되신 거예요? 말했대. 괜찮아요. 뭐 저기 새롭게 하소서 하다가. 새롭게 하소서 하다가. 죄송해요 마이크에 대고 크게 웃으세요. 야 새롭게 하소서 작가님을 저희가 CBS 다음 수염에서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요. 계기가 왜 새롭게 하소서 누가 그렇게 힘들게 한 거예요? 작가는 계속 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지도 아직 확신이 서지 않고 이걸 계속 나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소명도 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는데도 그거를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말을 좀 해주실 게 있다면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진솔한 질문이에요. 약간 지금 크라잉이 좀 보여요. 지금 눈물이 크라잉이 좀 보이는데 폴 좀 대답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많은 청년들이 비슷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쉽지 않는 부분,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도 잘 모르겠고 또 잘하는 것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있는 잣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고 또 부모님의 영향이 있어서 결국에는 내가 뭘 잘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가장 제가 먼저 묻고 싶은 것은 내가 정말 이런 거는 정말 내가 하고 싶었다 어렸을 때부터, 아니면 주위에서 나한테 말할 때 너는 이런 거 정말 잘한다, 이런 걸 할 때 너는 정말 뭔가 살아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런 피드백을 받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못 보잖아요. 그걸 블라인드 스팟이라고 해요. 우리 자신을 못 봐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우리 부모님이나 가족이나 아니면 잘 아는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가 날 봤을 때 내가 갖고 있는 강점은 뭐고 내가 어떤 걸 할 때 되게 내가 기쁨이 있는지, 그런 걸 통해서 일기 같은 걸 써보는 거예요. 계속 써다 보면 거기에서 어떤 패턴이 나올지도 몰라요. 그런 거를 먼저 시작을 함으로써 그 다음에 내가 가고 싶은 직장과 그게 얼마큼 잘 맞는지 그거를 한번 알아보는 게 되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명에 대해서 우리는 흔히 what에 대해서 되게 무엇을 이거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우선순위를 두고 생각하는데 그 why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사실 소명이란 거는 왜에 대한 거잖아요. about why. 그러니까 what은 그 다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무작정 what 무엇을 생각하면은 why가 없으면은 그 무엇은 수만 가지가 될 수도 있고 길이 안 나오는데 나의 why 그 이유가 왜 그게 생각 딱 정리가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우선순위도 정리되고 방법에 대한 것들도 하나님이 분명히 지혜를 주실 거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고민이 될 때는 무엇을 이것보다는 why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것을 왜 하려고 하지? 본인에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그것들을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그걸 우리가 기도라고 하죠. 그치?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그 가운데
그 와이를 하나님이 발견하게 해주시면은 그때부터는 무엇은 정리될 거라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네요. 어쨌든 우리 다른 프로그램에서든 어디서든 만나요. 진짜 꿈이라면 네, 만나요. 만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다시 작가가 하고 싶으시다면 다음 세움 면접 한번 보세요. 우리 봤나요? 우리 있나요? 네. 우리 되게 신실하신 작가님들인데 여기 좋은 작가님들이에요. 좋은 언니들이니까 네. 여기 줄 서요. 저희도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다시 한번 메인 네. 스타디움에서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너무나도 유익한 시간이었고 너무나도 이제 또 사실 질문해보고 싶은 것도 더욱 많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리스트를 가지고 지금 우리 대표님께 질문하고 싶으시겠지만 방송 안타깝게도 시간이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여기서 좀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오늘 어떠셨나요? 너무 좋았어요. 네. 너무 짧았죠? 네. 네 맞아요. 다음에는 좀 긴 시간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제 가시기 전에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또는 이런 노하우를 좀 알려드리고 싶다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생각하는 다음 세대를 이제 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나의 정체성이 어디서 오는가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요즘 청년들은 너무 많이 정체성이 세상에서 오고 정말 그것을 위해서 사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성경에서는 우리를 자신을 거룩한 그런 하나님의 걸작품, 마스터피스라고 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마스터피스 생각 안 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서의 정체성을 깨닫고 그리고 소명대로 나아가면 정말 하나님이 정말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그런 진정한 성공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범규 씨 오늘 어떠셨어요? 저도 오늘 저를 좀 다시 돌아볼 수 있게 됐고 그다음에 뭔가 좀 내가 영어를 잘할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을 좀 갖게 된 하루였어요. 오늘 한 57번 가량 폴을 외치셨죠. 네. 정말 우리 아들 부르듯이 폴. 폴. 아, 좋았습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 그리고 내 삶에 분명한 이유가 있고 한 분 한 분이 분명한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기고 주님이 주시는 소명을 찾는 시간들이 앞으로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살아야 한국교회가 삽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미래입니다. 다음 세움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